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에 가보시면 노동시장의 배우들 나와 있어요. 누가 등장하나 봅시다. 이쪽에서 보실까요? 자, 우리가 챕터 1장 보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뭐냐, 그걸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 노동시장에 대한 배우들, 이렇게 있어요. 배우들. 자, 우리가 노동시장 얘기할 때 기초경제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수요라는 것은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고 공급은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맞아요. 이제 거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요건 이제 노동이라고 할 거예요. 노동자 수 또는 노동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임금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노동에 대한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동에 대한 수요는 누가 노동을 수요합니까? 라고 하면 누가 수요하죠? 아, 그렇죠. 기업이야, 기업. 노동의 공급자는 누구죠? 근로자.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배우들, 플레이어인 주인공들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근로자와 기업이에요.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이 책에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세 명의 배우가 등장한다. 근로자, 기업, 그리고 정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근로자, 기업 또 한 명, 그쵸, 노동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정부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규제를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죠. 네, 뭐 각주에는 거기 보니까 1번에 야, 왜 나는 왜 빼? 그 누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네 번째 배우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노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아까 주인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연으로 합시다. 두 번째 줄, 노동시장 이야기에서 최고의 주연 배우는 근로자다. 아, 예지, 연기 대상 받는 사람이 근로자예요. 근로자. 근로자가 없다면 결국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가 근로자잖아.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력을 아예 제공할 수 없으니까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로자는 이 배우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봅시다. 세 번째 줄, 일을 할까 말까. 그렇죠. 일을 할까 말까. 일을 안 하면 이제 여가를 즐기게 되는 것이고 일을 할까 말까, 이게 첫 번째 스텝 1.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했으면 두 번째,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할까? 그쵸.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일할래? 얼마나 많이 일할래? 이렇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일에 투입할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투입할지, 얼마나 많이 일할지, 노동시간. 근데 노동을 일을 한다 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절대 공부 시간 얼마 있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다음, 어떤 기술을 습득할지. 그렇죠. 어떤 기술을 내가 습득을 해서 노동시장에 뛰어들 것인가. 뭐 기술이 아예 없으면 미숙련, 숙련도가 없는 근로자가 되는데 숙련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할지, 얼마나 많은 시간 일할지, 그렇게. 그 다음에 언제 일을 그만둘지. 이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할까 말까 하면 언제 그만둘까, 은퇴할까, 이렇게요. 은퇴할까, 아니면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해서 그만 일을 둘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뭐 이런 거 다 우리의 관심사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네, 가질까? 노조에 가입할까? 네, 노조에 가입할까 말까? 가입 여부. 네, 이것도 선택이 되고요. 이러한 결정은 전부 다 최적화라는 말 나와 있죠. 아, 이거 경제학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노동자가 이러한 모든 것을 선택할 때요, 뭘 보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가장 잘 선택된 거는요, 최적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최적화.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요. 노동자가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최적 시간, 최적 노동. 아니, 여러분들 여가도 즐기고 여러분들 개인 삶도 있는데 회사에서 회사에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게 그게 좋아요? 아니, 기술도 습득하는 거 좋아. 근데 뭐 기술을 습득한다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막 박사학위를 막 계속 받다 여러 개 받는 게 좋아요? 언제 은퇴하는 게 최적일까? 어떤 지역, 노조에 가입할까 말까? 이런 모든 것들이 최적화 원리에 입각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최적화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광범위한 선택 가능 옵션으로부터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그렇죠. 최적화라는 게 최선이라는 말로 선택하기도 해요. 가장 최선의 어떤 선택을 나타내는 동기라는 인센티브 유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티베이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정리 따라서 노동시장 이야기에서 근로자는 항상 그들의 행복을 극대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어요. 최적화, 어떤 걸 최적화한다? 행복을 극대화한다. 효용 극대화를 할 거예요. 맥시마이제이션, 이것도 맥시마이제이션이에요. 최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를? 유틸리티,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답안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다 버무려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효용 극대화 선택 요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수백만 근로자의 결정이 모두 더해져서, 이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 개별 노동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개별 노동자 개인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노동시장 전체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노동자들이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노동시간인데 여기서는 전체 수백만 근로자예요.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총 근로자 수와, 그래서 총 근로자 수, 근로자 수와, 네, 또 더불어서 이들의 숙련도 측면에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이 더해진다. 여기다가 곱하기 숙련도까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숙련도가 떨어지는, 숙련도가 1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10명 있으면은 10의 1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숙련도가 5야 그러면 그 10을 달성하는데 두 명의 노동자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 우리 무술 영화 보면 있잖아. 무림의 고수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쫄딱으로 해야 되나, 그 여러 명 있으면 뭐해, 주인공 같이 무림의 고수가 한 명 있으면 일당 100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경우잖아요.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네, 경제 전체 노동 공급이 결정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내는 게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이 결정됩니다. 네,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더해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화, 그리고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항상 그들의 블러블러에서 여기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높은 보수를 주는 행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가 효용에 영향을 줍니까? 행복에 영향 줍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다시 뭐가 있습니까? 보수, 이렇게 있어. 보수, 돈이죠. 돈. W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수를 보고 이 사람의 행동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높을수록, 우리 앞에 얘기했잖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돈이 다는 아니지만 보수가 높다라고 하면, 임금이, 이 보수 안에 꼭 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를 높이주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고, 이 내용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뭘 얻어내려고 합니까? 하면 이거요. 시장 전체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된다?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이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용의 증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공급을
노동 시간을 더 증가시킨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할 겁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끄집어낸 거는 임금에 대한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끝. 요거 이제 근로자의 선택. 다음 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 나와 있고요. 자, 이 그림에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가상의 노동 공급 곡선은, 이게 가상의 노동 공급 곡선인데 이거 해석을 해볼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요, 각각의 임금 수준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엔지니어 숫자. 자, 거기 보시면 4만 달러 수준이다 라고 하면 임금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4만 달러 수준이면 여기 4라고 할게요. 그럼 2만 명의 엔지니어가 노동력을 공급한대요. 이렇게 2만 명의 엔지니어가 노동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됐죠? 만일 이들의 임금이 5만 달러로 상승한다면, 5만 달러로 상승한다면 3만 명의 근로자가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A,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론 돈을 더 주는데 나 일 안 할래 이런 근로자도 있는데, 지금 경제 전체야,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 전체에서 노동 공급 곡선은 그렇게 아웃라이어를 빼고요, 전체적인 상쇄되는 부분을 빼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때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 임금에 플러스 관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임금이 올라갈수록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추구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다 돈은 아닌데 임금 보수가 좋으면 그게 당연히 일하는 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동 공급 곡선은 근로자들이 공급하는 노동시간을 그들이 제안하는 임금 수준과 연결시킨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노동의 공급 곡선은 뭐에 연결한다? 임금에 의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플러스 관계로 연결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노동이 공급된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줄 그림 밑에 보세요. 기업은 노동시장 이야기에서 공동주연 배우 역할을 하게 된다. 개별 기업은, 지금 근로자잖아요. 이쪽으로 올게요. 자, 개별 근로자 말고요, 또 다른 사람이 주인공 역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또 다른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아유,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좀 올릴게요. 원래 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개별 기업은 어떤 유형의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채용하거나 해고할지, 일주일당 근로시간을 얼마로 정할지,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할지. 자, 기업이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경쟁은 늘상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의 근로자를 채용할지, 유형의 근로자를 채용할지,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심사가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채용할지, 얼마나 채용할지, 그렇죠, 몇 명을 뽑을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해고할지, 채용하거나 해고할지. 그럼 채용했어, 그럼 근로자들에게 야, 너 이제 채용했으니까 노예같이 죽을 때까지 일해, 이러면 안 되잖아. 거기 보니까 일주일당 일정 기간이라 할게요. 꼭 일주일 아니고 한 달일 수도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 유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얼마로 할지, 근로시간을 얼마로 할지.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할지.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도 중요한 건데,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할지. 그러니까 자본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사업할 때 자본, 자금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본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하면 노트북 같은 거 있어야죠. 아니면 땅을 파 이렇게 얘기하면 포크레인이나 삽 같은 게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뭔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뭐 일하기가 그렇잖아요. 그쵸? 아니면 또 근로자에게 근로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수준, 이거 중요하죠. 수준, 이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근로환경을 제공할지,
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요. 다음 네 번째 줄, 노동시장 이야기에서 근로자와 같이 기업 또는 기업 또한 특별한 동기를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한다. 자, 이 모든 것들, 자, 어떤 걸 목표로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 노동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이 최적 선택에 대한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라고 하면, 기업의 목표는, 자, 기업, 건물 그려놓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똑같은 건데, max라고만 쓸게요. 이윤을 극대화한다, profit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입에서, 우리 뒤에 할 거지만, 총비용을 뺀 거를 이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오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줄 한번 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바로 고객이 왕이다. 이 뭐야, 웬 뚱딴지 같이. 아, 그렇죠. 왜요? 아니,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객이 왕이다라고 하면 고객이 왕이에요. 에이, 소비자잖아, 소비자. 자, 그래서 기업은 고객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에 대한 결정, 따라서 노동수요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윤을 결정하니까, 고객이, 야, 나그 상품 싫어. 야, 그 상품 좀 많이 생산해 줄래? 아니, 고객이 왕이니까, 왕의 요구요. 요구에 따라서, 이게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윤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기업의 노동 수요는 고객의 욕구로부터 파생된, 딜라이브드된, 파생된 수요다. 예, 이해 가시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이고, 제 강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혼자 그냥 강의하는 게 즐거워서 그런가? 제가 뭐 약간 미친 척 하면서 뭐 이렇게 약 먹은 것 같지만 강의, 사실 뭐 수강생이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해. 빈 강의실에서. 이렇잖아. 진짜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고요. 이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도 저 뒤에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격 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 저기 앞에, 죄송한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곰인형 있어요. 곰인형이 그, 도라에몽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있어요. 지금 막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가 보면, 야, 너 미쳤냐? 학생들도 없고 수험생도 없는데 혼자 뭐 원맨쇼 하냐? 지금 이러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 촬영은 왜 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 강의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으로 팔면 팔리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아, 제가 팔았는데 아무도 안 사. 뭐, 그럼 왜 해? 다음부터 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 강사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수강생이 없으면 학원은 의미가 없는 거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얘기한다? 맞아요.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파생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도 거기 보세요. 우리 책에 보면 굵은 고딕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 영어도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써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득점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단락 보세요. 수백만의 고용이나 채용과 해고에 대한 결정이 더해져서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문량에 따라서 지금 몇명 뽑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야, 노동자 몇명 채용해야 돼? 그러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아, 이거에 의해서 영향 받는 거지.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수요라고 합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정리하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말로 쓸게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해되십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수요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요. 노동 수요는, 이윤 노동을 수요해야 되는데, 수요는, 네, 거기 나와 있는 고객의 욕구로부터 파생된, 이거 다시
파생수요다. 다시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파생수요다. 이거 단어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수백만의 고용의 채용과 해고에 의해서 결정이 돼가지고요,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이 결정된다. 이래서 뭘 얻게 된다?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수요 함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노동 수요를 얻게 돼요. 노동 수요, 이걸 나타내는 게 곡선이고. 자, 우리 두 번째 단락 다시 봅시다. 두 번째 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 서비스가 저렴할 때, 그러니까 노동 서비스 가격이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저렴할 때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고, 노동 서비스가 비싸지면 채용을 억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로 이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노동이 있고 임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노동의 가격과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수의 관계는, 자, 이거 임금을 뭐라고요? 노동의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채용하려는 근로자 수예요. 근로자 수. 그러니까 노동 수요일 때는 이게 채용하려는 근로자 수고, 노동 공급일 땐 일하려고 하는 근로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화형합니다. 우화형. 노동 수요 곡선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노동 수요 곡선. 아니, 곡선이라고 곡선으로 그리지 마세요. 이게 곡선 속에는 직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대고 깔끔하게 그려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 직선 아닙니까? 아니, 뭐 직선은 다 곡선에 포함되는 거죠. 자, 레이버 디맨드 커브에 의해서 잘 나타내는데, 노동 수요 곡선은 임금이 4만 달러일 때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2만 명의 엔지니어를 채용하기를 원하고, 이거요. 4만 달러일 때 2만 명까지 채용하려고 시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만 달러로 상승하면, 저기 있는 것처럼 임금이 올라가면, 아, 뭐야, 부담돼가지고 노동자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만 명? 이렇게 줄이려고 하네요. 이해 가시죠? 뭐뭐 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 거 밑줄 치실래요? 채용하고 싶어 한다. 자, 우리 경제 원론 처음 할 때 보면 디맨드 할 때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willingness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채용한 게 아니라 채용하기를 원한다라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willingness, 뭐뭐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 자, 마지막 제출.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해 가십니까? 뭐 어떤 상충관계요? 우리 앞에서 했잖아.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서 그냥 보면 되겠네. 우리가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낮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이 높을 때는 많은 근로자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반면에 소수의 기업만이 채용하려고 하고, 자, 이거 합칠게요. 합칠게요. 합쳐서 나타내 보면, 자, 여기다 이제 합쳤어요. 위에 그림을 보세요. 노동이고 임금인데,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자, 이 상충관계, 갈등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충관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 5만 달러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까. 일을 한 게 아니라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지닌 사람. 그리고 일자리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노동을 수요하려는 기업의 의지는 이만큼이에요. 이해 가시죠? 어떻게 돼? 아니, 일자리는 이거밖에 제시 안 하려고 이만큼 채용하려고 하는데 기업에 채용하려는 의사를 반영한 노동자 수예요. 채용수. 그리고 요건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여기요, 일하려는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일자리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임금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임금이 높을 때는 많은 근로자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하려고 한다는 말 잘 느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에 뭐뭐 하려는 자꾸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느낌을 몸에 체화시키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런 표현이 답안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 소수의 기업만들이 그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여기요, 임금이 거기
뭐 W0라고 할게요. 얘는 W1이면 W0에서는 아니 임금이 낮으니까 기업은 사람을 많이 채용하려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요만큼밖에 일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을 못 구하잖아. 지금 일자리는 이렇게 막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만 명을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만 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임금이 낮으면 소수의 근로자만이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반면에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고요. 근로자가 일자리를 탐색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탐색하는 탐색 나와 있죠. 이 상충 관계가 이제 서로 탐색 과정을 통해서요. 이러한 탐색 과정을 통해서 상충되는 욕구들이 어떻게 된다? 이 상충되는 관계의 욕구들이 상쇄되면서 균형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 과정을 통해서 상충되는 관계의 욕구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균형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균형이 여기에요, 여기. 이퀼리브리엄이라고 하죠. 이퀼리브리엄.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해서 임금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균형은요,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이 일치할 때 달성되는 것이고요. 균형이라는 것은, 자,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제가 뭐 기초경제 수학에서, 기초경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맞아요.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변할 만한 유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할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 네, 요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너무 높을 때는 일자리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이게 실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임금 하에서는요,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들보다 일자리가 많아요. 초과 수요, excess demand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노동시장에는 정부라는 또한 명의 주연 배우가 등장한대요. 이 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정부라는 애가 짜잔! 하고 이제 등장합니다. 나도 말이야! 하고 여기 이제 칼을 이제 쥐는 거야. 칼을 쥐고, 까불면 다 죽을 짜러. 총도 있어, 총. 총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총, 이거 어떻게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걸렸다가는 총으로 쏴버릴 거야! 이렇게 총 끝에 불길이 퓽!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안관처럼 여기다가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정부의 보안관. 이렇게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개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어이, 마스크 써야죠.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짠짠짠. 예, 해골같이 됐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라는 주연 배우가 등장해서 근로자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세금을 때릴 수 있어. 근로자의 급여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때릴 수 있고요. 엔지니어 훈련 과정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기업들에게, 야, 너네들 말이야. 근로자 채용할 때, 거기 보시면은 직업 훈련 과정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업에게도 급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기업에게도 급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기업에 여기 나와 있는 거기 급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근로자에게도 세금 때릴 수 있고요. 기업에게도 때릴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뒤에 볼 겁니다. 엔지니어링 기업에게 백인 근로자 1인당 흑인 2명까지 채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야, 백인 한명 채용할 때 흑인 몇 명씩 같이 묶어서 채용해 이럴 수 있고요. 또 연간 5만 달러 미만으로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노동시장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최저임금제 같은 거를 이제 규정할 수 있죠. 야, 임금 말이야, 얼마 미만으로 낮춰받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엔지니어의 이민을 장려. 그러니까 국내에 아직 엔지니어가 모자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엔지니어를 수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이라든가 해외 근로자를 이렇게 오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민을 장려하거나, 자, 이러한 정부 행동은 노동시장에서 달성되는 균형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자발적인 교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제 근로자가 여기 기업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균형을 바꾸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이런 행동은 균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서비스의 거래를 이끄는 규칙 동그라미치시고 규칙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노동에 대한 정부 주인공 하나 봤고,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그리고 둘이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노동시장,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동경제학에서 배우는 탑픽들이고 주인공이 되겠고요. 거기 밑에 트랜스 알라스카 송유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봤던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 다음에 왜 노동경제학에서는 이론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챕터 1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